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유첩입니다. AJ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집계로 우리나라 금년 6월 말 현재 감염자 수는 1787명. 매일 한 명꼴로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올해 발견된 감염자 수만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공식 집계와 실제의 차이가 10배 정도에 이른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실제 감염자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 전남 여수에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이 수천 명의 남성들과 매매춘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면서 도시 전체를 공포 속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 에이즈 감염자들의 실태를 이근행 이동희 PD가 취재했습니다. 에이즈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아닐까? 에이즈 관련 단체들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상담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오르고 상담 전화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사무실에 들어간 사람이 감염인 같다. 자기가 그 문고리 만졌는데 감염 안 되냐. 또 자기가 비누를 썼는데 그 비누를 누가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감염인 같다. 감염되는 거 아니냐. 늘 그렇게 반복.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 키스를 해도 이게 옮깁니까 막말로? 키스요? 네. 키스를 했을 경우에는 뭐 전파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뭐 콘돔 사이로 이렇게 뚫고 들어온 게 그 바이러스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검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나중에 다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나요? 아, 제가 결혼을 했는데 예. 아, 피부에 뭐 피부에 뭐가 이상이 있으시면 그 피부과에 가실 문제지.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확신하는 에이즈 공포증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화상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벌써 여섯 번째 에이즈 검사를 신청한 조 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다섯 군데네요. 조 씨는 이미 다섯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감염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세요? 검사상은 항체 검사에서 일단 검사상으로만 그렇게 종으로만 액면으로만 그렇게 나왔지 좋게 나왔지 속으로는 제 몸이 말해주니까 저는 100% 감염이라고 생각하죠. 조 씨가 겪은 증세는 감기나 여드름 정도. 그러나 하룻밤 일탈을 했던 그에게는 작은 증세 하나하나가 모두 에이즈 초기 증세로만 느껴집니다. 상담원한테도 전화 20번 했나? 수십 번 했어요, 전화해서. 상담원은 스트레스성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성이. 계속 이렇게 말라있어요, 입술이. 그리고 근육이 실룩실룩 여기저기서 살짝살짝 미세하게 움직이고 그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보통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주 이내에 항체가 형성돼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검사로 감염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겠지만 조 씨가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이 그런 에이즈의 어떤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할 때는요. PCR 검사를 받든 12주 후에 항체 검사를 받든 음성은 안 날 것 같아요. 100% 양성. 100% 양성 날 것 같아요. 이번 에이즈 쇼크의 진원지이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여수입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이 2년 가까이 윤락 행위를 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까지 한 28살 구모 씨는 지난 98년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경남 김해보건소의 특수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남들이 다 콘돔 끼라 그래요, 안 끼라 그러지. 언론은 그녀가 수천 명의 남성을 상대로 윤락 행위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창가를 출입했던 남성들에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 지나서 다시 해보십시오. 좀 실제 보시면. 예.
보도 이후에는 하루에 막 전화받느라고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그 감염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막 하루에 한 3, 4일 정도는 100명 이상씩 왔으니까 문제는 여기 하여튼 줄을 섰어요. 오늘 아침 회피 보고 생각해. 여수시의 인구는 30만 명. 그런데 여수시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받은 사람만 1,900여 명. 일반 병원이나 타 지역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암리에 보건소가 아닌 개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에이즈의 온실로 지목된 사창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구보다 율락녀들이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보건 당국은 전체 율락녀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율락업소 주인들도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여수시 경찰은 업주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특별 정신 교육까지 실시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는 항상 그 습기가 차고 습기가 차는 곳은 썩기 마련입니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놔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알고 여러 업주나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나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기관에서 검진을 받아라. 아니면 어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좀 협조를 해달라 하면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현재 구 씨는 에이즈 예방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된 상태. 구치소에서 딸을 접견한 구 씨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충격적인 현실을 아직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 자산을 다 털어놓으면 대구 내면 검사 다 해볼 거야. 큰 병원에 다 데리고 가볼 거야. 내가 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아니라 그런 게 병원 세 군데 네 군데에서만 나오면 나는 가만히 안 있는다 이거라. 구 씨의 관할 보건소를 찾아가 그녀의 에이즈 감염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녀가 양성 판정을 받은 건 지난 99년. 보건 당국은 수차례 그녀를 면담하는 등 감염 사실을 충분히 주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연속적인 가출과 행방불명으로 에이즈 감염자인 그녀는 보건 당국의 관리망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내가 그 화성 가가지고 택시를 태워서 달에 오면서도 자기는 그 이 큰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와서 살아라. 정말 가정이 있으면 가정으로 돌아가가지고 꼭 가정 안에서 잘 살 수 있으면 그 이상의 에이즈 관리 방법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을 돌려보냈는데 3일을 집에 있지를 않았어요. 다시 가출을 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 잡아가지고 복지와 의논해가지고 구속 조치를 한 건데 이렇게 아마 구속되기 전까지도 본인은 이렇게 이게 큰 사건이다 하는 걸 감지를 못했고 잘 모르고 있대요. 수감 중인 구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감염자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즈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대소동으로 여수시는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1918년에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전부 다 음성으로 다 나타났거든요.까지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 에이즈로 인해서 여수시 이미지가 구겨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미 많이 구겨졌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죠. 이제 구겨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여수시가 매우치 그 환자가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우리한테 큰 타격을 줬다고 여수로 봐서는.
시민들의 자긍심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발전의 전기로 삼으려는 2010년 해양 엑스포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해양 엑스포를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 그 와중에 이런 일이 터졌다는 자체는 엄청나게 큰 실수예요. 그리고 또 여수가 예전에 밀수 그래가지고 안 좋았는데 또 이번 일로 해서 더 안 좋아질지 이제 걱정이죠. 남성들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을의 2차, 3차로 이어지던 술자리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좀 조심하자는 분위기였죠, 좀 사실 전반적으로. 뭘 조심하자는? 뭐 이제 예전에 걸렸으니까 아무래도 그 남녀 접촉 같은 거 이런 거 좀 상가하지 않은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문제의 사창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썰렁한 거리에서 몇몇 여인들이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리와서 놀다 갈려면 뭐 자리 좀 나와서 가서 한번 보고 아니 안 되면 그냥 나와 보여요. 호객들은 예를 들어서 아줌마도 많고 아가씨하고 해야지. 에이즈 감염을 우려하는 남성들이 많았던 듯 나름대로의 논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 음성이야. 그 아가씨가 음성이에요? 음성. 자기만 보기는 하고 있어. 에이즈 감염. 양성 아니고 음성이었어요? 자기 본 남편도 검사에 안 걸렸잖아. 이곳 사창가는 이번 사태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을 닫은 업소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엄청 나죠 지금 손님이 여름에는 진짜 하나 올등 말등 한다니까. 지금 다 밥 못 먹고 산다고 난리부터. 에이지 땀에 괜히 그 손님들이 와서 그거 하면 또 혹시 그 손님들 다른 손님한테 다른 아가씨한테 올까 싶은 게 지그디 겁이 나갖고 이제 간다고 이제 하나씩 둘씩 다 빠져나가고 여기 아가씨가 몇 명 없어 지금 현재는 이제 얘가 또. 네, 말 못하고 떠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뜻밖의 사회 정화 효과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은행 PD, 그런데 지금 구 씨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재판부도 적잖이 고민하는 듯 이미 공판이 두 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고 공판은 8월 4일 모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에이즈 감염자들을 엄격히 관리해야 된다는 주장과 그렇다고 개개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이동윤 PD,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걸 보면 아직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관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엄격하게 관리한다 해도 24시간 감염인들을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감염인들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만으로 벼랑 끝에 내모는 이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감염자들은 극도로 위축돼 있었습니다. 어렵게 한 감염자를 만났습니다. 29살의 하구는 대학생. 부모에게 들킬까 봐 약을 늘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람 같은 열어보고 좀 눈치채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앞자랐죠. 뭐 이게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하구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6월 말에 이제 증상이 몸에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감기 몸살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설마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애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다는 하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내 나이 이제 29살인데 내가 벌써 죽어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왜 이대로 죽어야 되나. 물론 내가 실수가 잘못했지만 그게 내가 죽을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죽어야 되나라고 생각도 하고. 오진일 수도 있다는 한 가닥 기대로 2차, 3차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역시 양성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거의 뭐 대상 통곡을 하다시피 막 울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울렸을 거예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면역 기능 검사 결과. 보통 800 정도인 면역 수치가 19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1, 2년 이내에 합병증이 올 수 있을 만큼 악화된 상황. 부모와 떨어져 자취를 하던 하구는 누구에게도 상의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혼자서 죽음의 공포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때 학교로 갔을 거예요. 가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 학교로 걸어가는 그 길에 한 5분 정도 걸리는 길인데 진짜 그 자리에서 막 쓰러져서 울고 싶었어요. 진짜로 진짜 그냥 쓰러져서 울고 싶은데 가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고 겨우겨우 이렇게 서면서 막 주먹거리면서 갔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살아남자. 어떻게든 살아서 나도 남자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살자. 고민 끝에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외면당할 것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장 병원 진료비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학생인데다가 검사 결과 받고 나서 그 2주 후에 또다시 약값이 그 정도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넘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같은 감염자들 분들한테 좀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돈을 좀 빌렸었어요. 많은 돈이 아니었지만은.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운. 성적도 좋고 취업 준비도 성실히 했지만 여느 학생들처럼 미래를 꿈꿀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절망감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1년으로 2년으로 3년으로 10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뭐냐면 1년에 뭐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1초 후에 뭐랄까 10분 후에 뭐를 해야 되나 내일 당장 내가 뭘 해야 되고 오늘 저녁에 뭐 해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해야겠다. 사회적 기반이 튼튼한 사람에게도 에이즈 감염은 추락을 의미합니다. 국내 굴지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는 이 씨. 에이즈 감염 사실 때문에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몸이 막 살이 줄고요.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막 부상표식 줄으니까 밝혀질까 봐 겁도 나고. 이 씨가 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것은 7년 전. 그동안 직장에서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감추기 힘들었던 것은 투약 사실. 하루에 5번, 한 번에 수십 알씩 되는 약을 몰래 먹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식후예요. 아침 식후랑 저녁 식후, 이게 아침 식전, 이게 자기 전. 점심 때는 이제 점심 때 약 따로 또 있거든요. 제가 원래 좀 간이 안 좋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간 약을 먹는 걸로 다 알고 있죠. 그냥 속인 거죠. 먹기 때문에 주머니에 있다가 갑자기 꺼내서 콕 넣고 물을 샥 먹어버리니까 별로 의식 안 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습관되도록 해놓고 그리고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 감염 사실은 은폐할 수 있었지만 갈수록 커지는 피로감은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뭐 밤새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힘도 심한 집에 가면 진짜 발가락을 못 움직여요. 아무거나 얼마나 귀찮냐면요. 농담으로 숨 쉬는 걸 깜빡이 돼서 질식사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눈 감는 것까지 귀찮아요. 무기력이 엄청 심하게 와요. 증상이. 이 씨는 퇴직과 함께 급속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전셋돈까지 압류된 그의 방에는 각종 청구서가 가득 쌓였습니다. 또 텔레비전과 냉장고, 자동차 등 쓸만한 물건에는 모두 법원의 압류물 표시가 붙었습니다. 직장 나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냥 장사나 가벼운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이제 가려고 했죠. 근데 나왔는데 막상 아프기만 하고 병원비만 날리고 직장은 직장대로 못 찾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체력이 떨어져 이제 가벼운 아르바이트조차 하기 힘들다는 이 씨. 빚 독촉 때문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해 노숙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 종교단체에서 이따금 먹거리를 지원해 주어 허기는 면한다고 합니다. 맛있어?
떡 되게 좋아요. 촬영하니까 천천히 먹죠 지금. 한 달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반찬. 안 주세요. 여러분 2만 원 통에 한 통 주시거든요. 고기도 쟁 거 엄청나게 주셨는데. 라면 한 박스 받아 돌아가는 이 씨. 한때 대학 동기들 중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도 곤두박질 치는 현실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네, 요즘은 길거리에서 누가 붕어빵만 먹고 있어서 나도 저거 사 먹고 싶은데 하면서도 못 사 먹는 내 자신이 좀 초라할 정도로. 그렇죠. 잠자리는 친구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월세 13만 원짜리 쪽방입니다. 그나마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바닥으로 이제 추락하게 된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돈도 다 떨어져 버리고 내가 이제 바닥으로 추락했는데 네가 어느 정도 나를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 친한 친구니까 아, 그러마 내가 큰 도움은 못해도 도와주마. 37살의 이 씨. 그는 감염 사실 때문에 결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모에게는 외국에 장기 출장을 간 것으로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씨는 몇 번이나 고향집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이번에도 역시 찾아뵙는다는 전화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마지막으로 지목한 게 퇴직하기 전 추석 9월 20 며칠이 퇴직이었는데요. 9월 10 며칠인가가 추석이었는데 그때 갔다 와서 부모님 뵙고 그 이후로는 부모님 얼굴을 뵌 적이 없죠. 한 번도. 수없이 벼른 끝에 찾아온 고향집. 배를 누르지도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 멀리 낯익은 이웃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태국 사람인지 알고는 아닌 척하고 그냥 슥 돌아서 내려왔죠. 걔는 막 짚고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두워져서야 집으로 향합니다. 좌측에 보이는 게 제 방이에요. 우측 창이요. 이 씨의 바람은 먼 발치에서라도 부모님의 얼굴이나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옵니다. 빨리 가세요. 뒤에 계신 분, 저희 아버지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등장에 이 씨는 몹시 당황해했습니다. 거기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오시는 분.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미치겠어. 그래서 했을 거야. 오셨을 거 아니야, 아버님. 저는 아버지 봤는데 아버님 저를 못 봤죠. 아들이라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니까, 안 보이시니까. 눈이 많이 나쁘시니까요. 모르는 거죠. 아버지 아셨으면 벌써 뛰어왔죠. 쫓기듯 돌아선 이 씨. 이런 현실에서 감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 과연 몇 가지나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집에 보셔서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평범하게 봐주시고 예의주셨으면 전 직장도 다닐 수 있었고요. 지금처럼 좀 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는데도 그런 시선이나 사람들의 안 좋은 점 때문에 이렇게 또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쯤 되면 에이즈의 감염은 신체의 질병 차원을 넘어서 한 인간의 실존 자체를 위협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어느 감염자의 토로가 이해가 됩니다. 이동희 PD, 이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럽지가 못한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문제입니다. 에이즈는 거의 극복 단계에 이르렀지만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초창기의 공포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을 결정한 것은 초창기의 홍보물들입니다. 반점으로 대표되는 환자들의 끔찍한 모습과 쉽게 전염되고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에이즈를 소개하면서 죽음의 병,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이 걸리는 병 그렇게
공포만 주고 나서는 올바른 정보를 안 줬거든요. 또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이 과장되어 에이즈 감염자는 무조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됐습니다. 난잡한 동생이라면 뭐 불특정 다수하고의 관계, 또 변태적인 행위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일반인들이.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 특정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행위가 나는 혐오스럽다. 그런 시각으로 에이즈를 바라본다 그러면 그게 조금 뭐. 이 같은 시각 때문에 감염자들은 육체적인 고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절망감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결국은 에이즈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나도 고통일 수 있지만 가족들이 오히려 더 고통이고 나 때문에 가정 형편이 또 이렇게 나빠져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판단한 나머지 자살하게 됐다는 거죠. 노부부가 동반 자살을 기도해 부인이 숨졌던 92년 정씨 사건은 에이즈에 대한 오해가 낳은 극단적인 비극이었습니다. 더러운 병을 자신에게 자식들에게 옮겨주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한다고 눈 입버릇처럼 말하고 이러이러한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 손주나 자식도 옮으면 어떡하느냐. 남편 정 씨가 수술 중 수혈로 감염되어 부부가 1차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가 부인까지도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할머니가 목욕탕에서 목욕탕 그 저기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정 동맥을 잘랐어요. 부인이 세상을 뜬 지 한 달 후 정 씨도 치료받던 병원에서 투신해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습니다. 에이즈의 원인은 HIV 바이러스입니다. HIV 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 세포를 파괴하는데 이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각종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 에이즈입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것들이 서로 뭉치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흐물흐물 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치료제를 함께 복용함으로써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칵테일 요법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일단 이제 발병이 되면 그 다음에 1년, 2년 안에 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5년 전 칵테일 치료가 없던 시절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칵테일 치료를 해서 바이러스를 혈액에서 검출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뭐 아주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감염 경로도 확실합니다. HIV 바이러스는 혈액과 정액, 질 분비물이나 모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기로도 전염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뭐 그 사람들하고 악수만 해도 걸리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HIV의 양성이 나온 검체만 제가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봤을 때는 뭐 100%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검체를 다루고 있는 제가 지금 11년까지 다루고 있지만 이상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경로는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극복 방법과 전염 경로가 밝혀져 있음에도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료인들조차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 진짜 건을 주고 쳤을 때 딱 나타나서 이 사람이 긴장하셨는데 다른 후배 간호사를 불러셔가지고 들어가면서 에이지 이렇게 딱 들렸어요. 다 벌레 취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레를 왜 피를 뽑아요? 벌레를 왜 치료하죠? 이런 눈빛 같은 느낌이 있죠. 완고한 편견 때문에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민우, 민우라고 아 본명이에요? 가명이에요. 감염 3년째 최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말하기 부끄러웠는데 가족이 알아가지고 더 힘들었고 외래에서 전화하고 동네 사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까봐 자주 뭐 지워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간간히. 게다가 동성애 사실까지 알려질까 차츰 가족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최 씨.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약값을 마련하기도 힘겹습니다. 이런 시기 전
네가 걸렸으면 네가 알아는 식으로 날씨가 나오죠. 네가 이번에 걸렸으니까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가족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지난해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로부터 에이즈 감염 사실을 전해들은 김 씨. 죽고 싶었죠. 같이 죽고 싶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 그만이겠다. 안 보면 그만이고 내가 죽으면 그만이겠다. 애가 그래서 대기업에 나가고 어쨌거나 그래서 대학까지 공부시켰는데 이러니까 너무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거. 곧이어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온 가족이 매장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누가 알면 안 되죠. 진짜 매장 당하겠죠. 주위에서 뭐 이사 가라든가. 그리고 이제 구청에 등록이 돼 있다고 얘가 얘기하니까 보건소에. 그런 두려움도 있죠. 보건소에서는 우리 집을 몇 번째 몇 호에 환자가 있다는 걸 알겠구나 하는 생각은 있죠.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한 김 씨는 심지어 남편에게까지 아들의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얘기 못하고 왜 못하겠어요. 그뒤 나를 멀리하고. 그럴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상대를 안 하잖아요. 매장시키잖아요. 그 부모까지나 그 형제까지도 그 가족이죠. 이게 같이 대화만 해도 없는 줄 알고. 벌써 11명의 에이즈 환자의 임종을 지킨 박 씨. 그는 감염 후 10년 정도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이때쯤이면 대개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한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안 오는 거예요. 8개월 동안 봐줬는데. 8개월 동안 그게 99년도부터 이제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8개월 동안 봐줬는데 막 가족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요. 이제 몰래 찾아가서 이제 얘기하면 새벽에 잠깐 왔다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누가 막 보고 싶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찾아오면 잠깐 왔다 가고 그 가족은 딱 두 번 온 거예요. 두 번 오고 이제 심지어 환자의 간병은 고사하고 피부치의 임종 시에도 모습을 드러내길 꺼릴 정도로 에이즈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은 두텁다고 합니다. 가족이 이제 한 뭐 지방에 있으니까 한 3시간, 한 4시간 돼서 모두 왔어요. 그런데도 일제히 여섯 식구가 왔는데 장갑 모두 끼는 거예요. 장갑 전부 끼는 거예요. 그 바깥에 가서 있고 복도에서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수건을 빨아가지고 하나씩 주면서 마지막이니까는 이렇게 얼굴이고 손으로 닦아주라 내가 마지막이니까 동생은 끝끝내 안 오더라고요. 결국 숨을 거두기 전에는 모진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에이즈 감염자들의 현실인 셈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그 5살짜리 아들이 그걸 갖다가 그 진짜 그 저희 아버지 유골을 뿌리게 하는데 그 뭐 신장갑이 여기까지 차는 거죠. 어린 장갑이. 그걸 보고 참 가슴이 왜 그 왜 저렇게까지 시켜야 되나. 내가 하늘을 쳐다보러 그래 잘 가라. 이제 모든 편견도 없는 데 가서 거긴 병도 없고 너를 갖다가 이제 저거 손가락질 안 해서 어떡하니까 자유스럽게 살아라면서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막 울었었는데. 심지어 유골을 수습하는 것마저 거부하는 가족도 있다고 합니다. 98년 에이즈가 발병해 세상을 뜬 오 씨. 가족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몇몇 지인들이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납골묘에 모신 것도 한 종교단체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동사무소 직원이 연락했고 아주 완강하게 거절했으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고 거절했다고요? 당시 뭐 올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수위 필 때도 많이 울었어요, 사람들이. 왜 많이 울었어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같이 있지 않고 많이 서럽죠. 네. 그 감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조그만 편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서 오는 서러움이라든지 한순간의 부주의 때문에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가야 하는 한국의 에이즈 감염자들. 이들에게 씌워진 부당한 굴레를 벗겨주지 않는 한 효율적인 감염자 관리는 요원해 보였습니다. 네, 병도 무섭지만 가족들에게마저 냉대와 외면을 당하면서 죽음에 맞서야 하는 환자들의 고통과 절망이야말로 이중의 형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희 PD, 결국 우리 사회가 병을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외면당한 감염자들은 음지로 숨어들었고
이들이 또다시 에이즈를 전파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온 것입니다. 네. 이근행 PD, 지금 우리 사회가 그들을 아무래도 보살펴야 할 텐데 그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감염자 관리와 의료비 지원 등 기초적인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복지 차원에서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에이즈가 발병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육의 정을 끊지 않는 한 이 짐은 전적으로 가족이 져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이 먹었어 아까? 아까 사람들 있어가지고 많이 못 먹었지? 에이즈 환자인 친오빠를 보살피고 있는 미혼의 송 씨. 나오시면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집에서 계실 적에는 뭐 집에서 답답하게 신문이나 보시고. 신문 보고 그냥 누워있다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너무 속상해. 오빠는 10년 전 에이즈에 감염돼 이제 발병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합병증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빠하고 지금 사신 지가 얼마 되신 거죠? 한 5년 됐나 봐요. 이렇게 그래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참아요. 아니 혼자 삭히고. 그래서 신경성 위험으로도 입원했었어요, 잠깐. 오빠는 최근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 어떠한 도움도 없이 말기에 접어든 오빠의 간병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그녀. 이미 오빠는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이빨도 대부분 빠진 상태입니다. 오빠한테 자꾸 말 시키고 오빠 이거 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고 그래요. 이거. 내가 오빠 잠깐 치매가 있으니까 자꾸 말 시키고 한문 같은 것도 이거 무슨 자야 이거? 물어보고 영어도 이거 뭐라고 어떻게 읽어야 돼? 그러고 다 가르쳐줘요. 정신이 또 그럴 때는 또 말짱이에요. 갱기 됐어! 왓다시와 갱기 됐어! 오빠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더 잡아두기 위해 애써보지만 오빠는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도 잊은 상태. 제 정신일 때보다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자꾸 그렇게 웃어요? 울음이 많아진 것 같아요? 내가 옛날 생각 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헌신 안 해도 너무 힘들어요. 오빠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혹시 후폭할까 봐. 우는 것도 안 보이죠. 오빠는 요새 약도 잘 먹지 않으려 하고 병원 진료도 거부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송 씨는 병이 병인 만큼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힘겹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한테 얘기는 안 해요. 친척들이나 멀리 할 것 같아서 나 쫓아도. 송 씨는 오빠를 받아줄 만한 시설에 문의해 보았지만 에이즈 환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빠도 힘들어하고 나도 힘드니까 그냥 빨리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왜 이래 이러면서 나도 막 어떤 때 막 내 정신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건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 그래요. 혼자서 너무 힘드니까 그런 쉼터라든지 그런 데 있으면 보내고 싶대요. 오빠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난 85년 한 해외 근로자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된 이래 에이즈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전체 감염자 수는 1,787명. 감염자의 연령도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염자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법에 의해 국가보건당국으로부터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이제 치료제를 무료로 공급해주고 정기적으로 이제 그 면역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이제 또 무료로 해주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에 이제 병원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후불제. 우선 본인의 돈으로 치료를 받은 후 돈을 국가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학생 등 경제력이 없는 감염자는 돈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당장 병원 갈 자비가 없는데 그래서 와서 병원에 병원비를 청구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로 갈 수 있나요? 더구나 약값 환급이 두세 달씩 늦어지는 경우 투약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모임에 감염인 분들이 한 50분 정도 계시는데 그중에 한 10명에서 15명도 채 안 될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네. 나머지 분들은 거의는 먹다가 포기하고 막. 이 때문에 감염자들은 돈을 내지 않고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현재 예를 들어서 치료 내역을 확인해서 치료 내용이 합당한가를 확인하고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치료 내역도 확인 안 하고 먼저 돈을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 부족입니다. 상반기에 이미 올해 치료비로 책정된 예산을 모두 사용했을 정도로 예산 부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치료에 지원하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고 각종 이제 검사나 뭐 이런 데 검진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들이 한 2,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 규모에 걸맞게 이제 예산이 뒤따라가야 되는 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뭐 여기저기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5월 1일부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 항목의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 환자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겉보기에는 그 진료 지원이라는 게 감염자들한테 지원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감염자 숫자를 줄이는 그런 효과로 돌아오는 거라고.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탓에 민간기금 조성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렵게 에이즈 감염자들의 쉼터 취재를 허락받았습니다. 후회하시고 계세요? 괜히 오라고 그랬다고.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인집에서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응?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른다고? 네. 되게 어렵게 찾아왔네요. 네. 거의 뭐 첩보 작전처럼. 네. 여기 잠깐만. 네, 여기 제 방이에요. 오늘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감염이. 네, 아까 어장님 주무시고 아침에 나가셨어요. 가셨어요? 네. 쉼터라고 하지만 방 두 칸에 간단한 취사시설이 전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에 이 작은 공간마저도 마련하는 데 무척 힘겨웠다고 합니다. 되게 기대를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뭐가 있나 보다 약간 기대한 것도 있긴 네. 있었는데 그냥 정말 방 한 칸인데 네. 쉼터 마련이 이렇게 쉽지는 않나 봐요. 어디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일단 제 퇴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하고 그리고 회원들도 돈을 몇만 원씩 보태고 800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보증금 1,0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은 돈을 빌려가지고 마련한 거죠. 이마저도 서울의 두 곳, 인천과 부산의 각각 한 곳 등 전국적으로 네 곳뿐입니다. 휴식과 치료를 겸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시설의 요양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이즈라는 것이 예전에 70년대 우리가 뭐 쥐를 박멸하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박멸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감염인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감염인들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면은
감염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음지로 들어가요. 감염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내 주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어느 나라에서고 에이즈는 감염인 개인의 단순한 질병이 아닌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되면서 그 대처 역시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도덕적 편견이 유난히도 이 병을 숨기게 함으로써 재앙을 더 키우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어차피 함께 예방하고 싸워야 할 질병이라면 감염인들에게도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심한 배려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